안녕하십니까. 세계 최고라는 토요타 자동차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토요타가 자랑하는 품질뿐만 아니라 신뢰도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계 인사들로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찬반 양측 모두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초중등생의 밥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한창입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4대강 공사하지 않고 또 호화청사 짓지 않고 전시 홍보 사업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 하지 않으면 재원 마련 별 문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의 자녀들의 그 급식까지 점심값까지 정부가 다 내줄 만큼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가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돈이 없어 밥을 굶는 학생들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까지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밥 앞에서는 평등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자는 이야기죠. 자꾸 그걸 아이들 밥 먹이는 것처럼 필요한 교육이 어디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밥을 먹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밥 먹는 게 교육입니까? 학교에서의 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 의무교육이 완성이 된다. 헌법 31조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의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다 교육입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교육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수업료를 무상으로 한다가 기본이에요. 그럼 군대에서 이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병역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에서 밥 먹는 거 돈 내라고 해서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군대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도 교육의 의무입니다. 국가는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자꾸 국방의 의무에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 비약 같지 않아요. 그거를 교육이 무상 의무 교육이니까 수업료를 국가가 다 해준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그 학교 급식비를 자꾸 제기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교통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체육복 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초등학생 급식비는 끼니당 약 1,700원, 중학생의 경우 2,500원입니다. 전국의 초중등생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조 6천여억 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결단이 없다면 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반대하는구나. 천만에요. 왜 반대를 해요? 무상급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른 예산 쓸 것과 견주어서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자들에게 2012년까지 91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줄 때는 예산 문제 아무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예산을 쓰는 건데 부자들에게는 그런 것들 감세법안 통과시에서 다 깎아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4대강 사업 그 22조나
끌어보면서. 급식비 무료, 학부모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상급식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1조 6천억 원 마련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혹,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결국은 그 2조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대통령이 다시 내놓을까요? 매번 대통령 하는 사람이 연간 2조 원씩 내놓을까요? 아니면 그 정책을 제안했던 민주당이 매년 2억 원씩 부담할까요? 모두가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세금이에요.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인 전라북도가 67%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47%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지 재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4대강 사업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육에 쓸 재정이 작다는 겁니다. 바로 4대강 사업을 선택할 거냐, 교육을 선택할 거냐. 한정된 예산을 두고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2조 원을 4대강 예산에서 갖다 쓰자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 파퓰리즘적인 동시에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부자 감세와 4대강을 그 비판하는 건 뭐 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기에 연관시키는 자체가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정치급식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무상급식은 정치급식이다.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국민의 권력이 언제 행사됩니까? 선거 때 행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주장, 국민의 요구, 국민을 위한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차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포퓰리즘이다, 선거를 앞둔 뭐 대중영합주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것이다. 국제협약도 그렇고 아동인권규약도 그렇고 굶지 않도록 어린이들을 배려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는 것이지, 이미 잘 먹고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같이 갖다 주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가령 그 이동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들 전철이라든가 교통, 수당을 주죠. 그럴 때 부잣집 그 할아버지라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회적인 돌봄, 공공의 돌봄의 원칙이 이런 취약계층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없어 주는 거예요. 국가가. 목동에 좋은 아파트, 또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4만 원 내시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좀 더 힘들게 사는 곳에 그야말로 중학생들 그 학교 운영 지원비를 차라리 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르다는 거예요. 부자 아이들까지도 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학교 현장에서 동시에 그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걸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대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아이들끼리의 위화감. 제가 선생님들 잘 듣는 얘기가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내가 이 얻어먹는 밥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무상급식 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무상급식 하기 전에 학생들이 줄 서서 밥 먹는데 새치기 하면서 왜 새치기 하냐고 하니까 그 새치기 한 애한테 너는 급식비 안 내고 밥 먹는 애잖아. 새치기 좀 하면 어때? 이런 상황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빈부의 차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인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견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이들 사이에 누가 부잣집 아이고 누가 가난한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나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심하게 상처받아서 교육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인간의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신의 처지를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잘하도록 하는 게 교육 아니겠어요? 그 국가적으로 재정만 된다면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해서 그런 애들의 상처를 안 입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그 정말 도움을 줘야 될 일들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있는 아이들의 밥 먹이는 거 말고 지금 우선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거기에 더 쓰여질 돈이 더 많고 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 90조 원 이상의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은 45년간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부잣집 아이들한테 밥 한 끼 주는 것은 이게 뭐 형평성이 맞느냐? 자, 어느 것이 부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무상급식 문제는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상급식 논의가 당파적이거나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교한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던 품질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시적인 실수일까요? 아니면 토요타 생산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걸까요? 토요타의 사례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김재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의 나라 미국. 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다. 빌러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인 토요타 자동차의 수석 변호사를 지냈다. 안전사고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빌러 변호사가 PD 수첩에 토요타의 치부를 폭로했다. There was a rule at Toyota. 토요타에는 가장 중요한 규정,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 황금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토요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거나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가 토요타를 떠난 것도 불법 행위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토요타는 증거를 숨기고 은폐하고 증거를 없애고 정의를 가로막았습니다. 증거를 숨기고 파기하는 것을 알고 막으려 했을 때 토요타가 그것을 못하게 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토요타가 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폭로가 주목되는 것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시속 190km로 질주하던 토요타 차량의 운전자가 구조 요청을 했다. We can't. There's no brake. We're approaching the intersection. We're approaching the intersection. Hold on.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자동차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리콜 사태의 시작이었다. When you press on the brake, the accelerator is still going and the wheels are still spinning. 프리우스도 브레이크 이상과 급가속 문제가 제기됐다. I was actually pretty scared the first time, wondering this shouldn't be happening.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토요타사는 별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운전의 감각으로서 오모지다と思いますが, 踏み出せば 안전히 車を 止ま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작년 9월에는 운전석 깔판 문제라고 했고 10월에는 가속 페달의 모양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12월에 텍사스 사고에서는 깔판과 트렁크가 문제가 되자 가속 페달이 들러붙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토요타의 말 바꾸기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미국 언론은 연일 토요타 자동차가 과연 안전한지 의혹을 제기했다. With angry customers wondering, is it safe to drive my car? From comedians. Toyota-thon. Oh, yeah. 결국 토요타 자동차는 렉서스, 캠리, 프리우스 등 간판격인 자동차 약 천만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급기야 사주인 토요타 아키오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이르렀다. 토요타 창업주가 무덤 속에서 탄식을 할 겁니다. 탐욕, 돈이에요. 완전히 돈이죠. 탐욕은 시장에서 최고가 되는 데 있어 환상적인 욕망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Affirmative. 토요타 아키오는 토요타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I am deeply sorry for any accident that Toyota drivers have experienced. Especi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condolences to the members of the Saylor family for the accident in San Diego. To the recall decision-making process. 이른바 품질의 토요타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일본 아이치현 토요타시를 찾아갔다. 토요타 본사가 있다고 해서 지명까지 고모라에서 토요타시로 바꾼 이 도시는 토요타 1세기였다. 토요타시의 관용 차량은 대부분 토요타 자동차. 시청 소속 차량에는 We Love Toyota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시내 중심가에도 토요타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번 리콜 사태에 대한 이 지역 사람들의 위기감의 반영이었다. 토요타요? 사실 저는 토요타 사원인데요. 성실한 회사죠. 리콜을 뭔가요? 와, 사장님 뜻이죠. 더 강가에 일하셨는데. 상당히 괴롭죠. 성실하게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게 돼 유감스러워요.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위기라고 할까? 힘들어졌어요. 토요타가 걱정되면 일본이 걱정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걱정하고 싶진 않아요. 아, 토요타가 저번에도 니혼과 저번에도 예, 정말 그런 이미지라서. 토요타사 관련 업체는 더욱 긴장하고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황을 겪어왔는데 최근 리콜 사태까지 겹쳐 일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대로 토요타가 와해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년 후, 1년 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견디면서요. 토요타사 원기 회복 운동을 주도해온 시의원을 만났다. 토요타사의 의지해온 세수가 줄어 걱정이 된다고 했다. 토요타시는 토요타의 슬아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할지 몰라도 토요타 시민들은 이 고난을 반드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관을 막론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미국이 자국 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 토요타를 때린다는 주장이었다. 그건 미국의 반발이라고 생각해요. 잘 팔리니까. 미국의 자동차가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성능이 아주 좋으니까 오히려 더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본 토요타 매장. 여전히 토요타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붐볐다. 반면 토요타의 추락은 예견된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4년 토요타 자동차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 일본 사회에 소리 없는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이번 대규모 리콜 사태가 나기 전인 6년 전, 이곳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 교통사고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 도요타가 그 차량의 문제점을 약 8년 동안 숨겨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는 도요타의 대표적인 RV 차종인 하이럭스 서프였다. 사고가 난 곳은 구마모토 현의 외곽 도로였다. 저쪽에서 하이럭스 서프가 반대 차선 오른쪽에 멈췄어요. 상대방 차는 그대로 왼쪽 차선 4, 5m 앞에 멈췄어요. 당시에 난 사고 나고 바로 나와봤는데 운전수가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컨트롤이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대다가 핸들이가 네, 컨트롤이 안 됐다. 그래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아 발생했다는 이 사고로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본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핸들의 움직임을 바퀴에 전달하는 릴레이 로드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릴레이 로드가 파손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비업자에게 물어보았다. 꺾이는 건 꺾여요. 하지만 왼쪽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예, 주행 불능이 돼요. 수사 과정에서 토요타사가 8년 전부터 릴레이 로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된 부품을 계속 사용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 일로 토요타의 품질 담당 부장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차량의 결함을 방치한 혐의였다. 사건이 커지자 당시 토요타 자동차의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다. この場をお借りいたしまして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하이럭스 서프 33만 대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리콜하지 않는다는 체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었죠. 그 전부터 문제시 되는 것이었는데요. 사내에서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숨겨왔다는 게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구마모토 경찰이 움직여 보도되자 겨우 리콜을 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토요타사가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결함을 감추다가 사고가 나고서야 리콜에 나서는 패턴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도요타 자동차는 500만 대 리콜이 있었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서 36%를 도요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타사와 비교해봐도 두드러지는 증가를 보였죠. 미국 리콜 사태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일이 계속 이어져서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가 변하지 않은 채로 글로벌 전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차량 결함을 숨기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도요타사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네, 김지영 PD. 네. 빌러 변호사의 폭로 내용이 충격적이네요. 토요타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요타사는 빌러 변호사가 2008년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재직 중에도 그런 폭로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빌러 변호사는 토요타사가 우울증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기한 은폐 의혹부터 사실인지 답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콜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는 안 보여요. 네. 품질의 토요타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토요타 자동차는 토요타식 생산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성공시켜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반열에 올랐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이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콜 사태를 겪으면서 이 방식이 한계에 이르지 않았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세계적인 자동차 반열에 오른 데는 토요타만의 강점이 있었다. 명품 토요타의 배경에는 모노치쿠리, 즉 장인 정신이 깔려 있다고 한다. 모노치쿠리란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일본 제조업체들의 정신을 뜻한다. 토요타사 중역 출신인 가네다 씨는 토요타 경영 방식을 소개하는 책을 집필해 왔다. 가네다 씨가 주목한 것은 토요타식 개선이다. 토요타 경영의 철학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회사가 최강의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기업이 가장 강하다라는 그러므로 토요타 윤리로 말하자면 날마다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개선을 해서 계속해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 적기 생산, 즉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부품 재고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해 필요한 때 필요한 부품으로 필요한 차를 만드는 방식이다. 저스트인타임 방식으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자동화 방식. 이것은 중간에 실수나 결함이 발견되면 거기서 스톱하고 공정에서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 스톱을 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것. 개선이 되면 흘려보내고. 왜 렉서스 결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저는 지금도 좀 불가사의한데요. 당연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니까 시험차도 수백 대를 만드니까. 토요타식 방식이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토요타식 생산 방식은 이른바 마른 수건도 다시 짜자는 식의 극단적인 비용 절감 시스템이기도 했다. 이건 토요타 사장이 한 말입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 무리고 비인간적이잖아요. 모두 힘들다 힘들다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아직도 짜면 나온다. 그래서 하청업체는 매년 10%씩 비용삭감, 20% 비용삭감, 매년마다 비용삭감을 해왔으니까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됐어요.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경쟁에 돌입하면서 더욱 많은 비용 절감이 요구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확대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를 목표로 설정했던 게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에 팔아야만 했고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 역시 엄격하게 했어야 했던 거죠. 새벽 1시, 토요타 계열사 직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있다. 토요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토요타사는 2003년 또다시 30% 비용 절감을 지시했다. 3년간 30% 삭감이면 1조 엔의 비용 삭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우치노 히로코 씨의 남편은 토요타의 생산직 노동자였다. 토요타가 강도 높은 성장 전략을 구사하던 2002년, 그녀 남편은 과로 끝에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30살. 새벽 1시에 근무 교대를 했지만 잔업을 하고 나면 날이 새고서야 돌아왔다고 한다. 라이트를 켜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은 남편이 한 말입니다. 야근할 때 야근이라고 해도 지금의 야근 시간과는 좀 달라서 저녁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1시면 어두우니까 라이트를 켜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지만 결국 퇴근 시간은 아침이 돼서야 돌아오게 되니까 정말 라이트를 켜고 돌아오고 싶었다. 아주 힘들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계속되는 과로에 힘겨워하던 남편은 결국 그날 새벽 4시 공장에서 업무를 보던 중 쓰러졌다. 마지막 날 새벽 4시 반쯤 회사에서 쓰러졌는데요. 상사가 옆에 있었어요.
함께 앉아서 전달 사항 기입장을 쓰고 있었어요. 상사와 이야기 중이었는데 대답이 없어 봤더니 의자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더래요.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토요타 자동차에 입사했던 남편이었다. 그 자동차 때문에 어린 자녀들과 행복을 누릴 겨를도 없이 세상을 뜬 것이다. 마지막 주에는 이교대였어요. 한밤중까지 계속 일을 했죠. 여느 때라면 아침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일어나기 직전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안 돌아왔네라고 할 정도로 늦었어요. 우치노 씨는 남편의 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한 달에 144시간 잔업을 했다고 한다. 늘 시간에 쫓기고 피로에 젖어있던 이유를 남편이 사망한 후에야 명확히 알게 된 것이다.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토요타사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명히 회사에 있었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토요타의 주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과로사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고 한 사람이 산재, 과로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 사람한테 3, 4억 원을 준다기보다는 이 사례로 산재가 인정돼 버리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치노 씨는 남편의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는 세계적인 대기업 토요타사였다. 6년간 긴 법정 다툼을 하는 동안 동료들은 우치노 씨를 추모하는 노래를 만들었다. 夜勤の定時は夜1時帰宅は朝の6時半ライトをつけて帰りたかったライトをつけて帰りたかった。 2008년 판결이 났다. 우치노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상당히 많이 있는 사례죠. 예, 특별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도 아주 많으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죽기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하청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죽기 전에 그만두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과로사가 없습니다. 제로라고 말하는데요. 본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확실하게 봐야만 해요. 자기 회사에 최선을 다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쓰러진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포함하면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우울증은 더욱 더 심각하고요. 2007년. 토요타 자동차는 사상 최대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했다. 더불어 GM을 제치고 오랜 염원이었던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에 등극했다. 売上高 から 当期 純利益 まで全ての 項目で 過去 最高を 記録いたしております. これまで グローバルな 성장을 目指しまして 継続的に 推進して まいりました 取り組みが 着実に 세계에 結びついてきた. 토요타 자동차의 성취는 곧 일본 제조업의 승리로 받아들여졌다.
토요타 자동차가 세계 1위 업체로 올라선 이면에는 하청업체들의 희생이 있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단가 후려치기에 하청업체들이 고사 위기를 맞은 것이다. 네. 평가가 있구나. 노후인 가격과. 이건 4만 2천엔 받고 싶네요. 실제로는 70% 수준입니다. 토요타 2조엔의 이익을 다시했다니까요. 오사기したんだけど 고치가 돌아던데죠. 맞다고.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없어요. 그건 분명 토요타 혼자만의 승리였지.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아요. 그 이익이란 것도 우리의 가공비를 아주 낮게 낮춰서. 토요타가 세계 1위를 달성한 이후 이 하청업체는 적자 행진을 하고 있었다. 토요타의 비용 절감 방침은 인건비 절감으로 나타나 생산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증가시켰다. 기술 부문에서도 사회 인력 비율이 급증했다. 당연히 이런 숙련된 기술자나 기능자가 줄어들게 된 거니까요. 그 대신에 이런 비정규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위 자동차를 만들어 보지 못한 미경험자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토요타 자동차는 숙원인 GM을 제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토요타가 품질 대신 성장을 선택한 것을 의미했다. GM을 이겨라. 그 후에는 세계 제일이 되라고. 항상 목표를 앞서 내걸고 노동자에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계속해온 것입니다. 세계 제일 되자마자 지금까지의 무리가 전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1위가 된 지 3년도 못 돼 사장이 거듭 고객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기에 이르렀다. 인재 육성의 스피드를 우회했다. 확대가 문제であると申し上げております。何がために我々ビジネスをしてい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もう一度ですね、原点に戻って考え直していきたいなと。 네. 인재 육성의 속도를 뛰어넘는 확대 전략이 문제였다. 토요타 경영진도 이걸 인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토요타 하면 위기 대응 능력이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기업 문화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에서 언론과 노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으로 꼽혀왔습니다. 2008년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에게 돌진한 것이다. 3人ぐらいが 一遍に 다다다한と要するに交通事故ではなくて要するに走り去る状況で要するに跳ねた3人ぐらい. 이어 차에서 내린 남성은 행인들에게 무차별 칼을 휘둘렀다.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범인은 도요타 계열사인 간토 자동차 공업에서 자동차 도장을 담당한 파견직 노동자였다. 범인 가토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다. 그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토 씨가 구조조정에 내몰린 도요타 계열의 파견직 노동자라는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언론은 성격 이상, 가정 불화 등 개인적인 동기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개인적 사건으로만 취재 보도했는데요. 토요타 계열사 자동차 공장 라인에서 일했던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란 것과 게다가 계약직 정리 해고라는 잘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직장 내에서 소란을 피운 후 일으킨 사건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토 씨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가토 씨의 친구들이 자주 왔다는 술집이다. 이곳에서는 가토 씨가 도요타 계열사 직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が行くと思うんで、もしよかったらまた。이상하네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막은 것 같네요. 분명해요. 회사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이 이상해요. 우리는 간토 자동차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가토 씨가 다녔던 회사는 도요타 계열의 간토 자동차. 가토 씨에 대해 물어봤다. 간토 자동차에 근무 나셨던 데셨까? 세키사입니다.いらっしゃいますか? いや、違います。あ、技官従業員。いや、それは秋葉原事件をご存知でしょうか? 직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회사에서는 로얄 크라운 등 도요타의 완성차를 만들고 있다. 기존의 경험 못 지내시던 분한테는요. 근데 경험은 되게 아쉽게 지금도 시타는 문제입니다. ただその秋葉原事件ということに関してですね、関東自動車としてのコメント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はですね、お出ししてないですね。 가토 씨를 비롯한 파견 노동자들이 머물던 숙소다. 사고 직전 가토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료들에게 수소문했다. 예, 민나 派遣会社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 で、俺もその加藤と同じ派遣会社だったんだけど、まあ大体1ヶ月ちょっと前ぐらいにこういうわけで、なんていうか、退職することになりますみたいなこと言われてたんですよね。ああ、それは加藤さんも分かってたんですか。はい、そうです。同じバスの中で言われてて。 평소 은둔형 외톨이였던 가토 씨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 일본 열도는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언론들은 도요타의 파견직 근로자 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제1의 광고주입니다. 모든 미디어, 기업에게 있어서 최대 스폰서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 터지지 않고서는 토요타 자동차의 불리한 보도는 되지 않는 것이죠. 광고비 연간 1,000억 엔, 우리 돈 1조 원에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 언론 최대 스폰서다. 미국 도요타는 ABC 방송이 도요타 차량 안전 문제를 너무 많이 보도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서의 엄청난 성공과 급작스런 몰락.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한 행사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Well, they are with me. 도요타가 과연 이번 사태를 통해 품질의 토요타로 거듭날 것인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Words cannot express my gratitude. 전 토요타는 압도적으로 강한 회사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넘버원, 세계 넘버원.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세계 제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즉, 제조업의 물건을 만든다는 단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세계 제일의 위치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기업이 실수를 하고 실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증거를 파괴한다면 미국인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요타가 그랬습니다. 네, 김재형 PD. 토요타의 리콜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 급발진이나 브레이크 이상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리콜 사태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세계 1위에 오르기까지 꼭 7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토요타가 추락하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결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과연 토요타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토요타의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